많은 분들이요, 운동에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이 아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논문을 통해서요, 무엇이 실제로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지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것 또한 유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팔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전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스웨덴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100세가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을 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100세가 넘는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관찰을 했냐면 35년간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80세였던 사람이 100세가 넘는 순간, 70세였던 사람이 100세가 넘는 순간들을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총 4만 4천 명의 사람을 가지고 35년간 관찰을 했더니 1224명이 장수를 했습니다. 2.8%의 사람이 100세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중에 84.6%가 여성이었어요. 15%의 남성만이 장수한 사람에 속하고 84%는 여성이었는데, 이 장수한 1224명의 피를 가지고 무슨 특징이 있을까라고 검사를 해본 거죠. 12가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염증, 몸의 대사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그리고 영양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높게 나온 수치들은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철분이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었고요. 좀 낮게 나오는 사람들은 글루코즈, 크레아티닌, 유릭액시드, AST, GGT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당, 신장기능,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요산까지가 집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혈당은 뭐냐면 대사와 인슐린 기능, 크레아티닌의 신장, 염증 세 가지인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라 그러는 것들은 요산 수치가 있었습니다. 요산이 낮아야 오래 살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산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통풍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이미 통풍이 있어서 요산이 높은데 큰일 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유전적인가요? 라는 걸 궁금하셨는데, 이 논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유전적인지 내 생활을 조심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맘대로 지낼 것도 아니고 장수 유전자가 없다고 소용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오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로치고 뭐가 써 있어요? 아프지 않고입니다. 1200명이 넘는 100세가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는 혈당입니다. 혈당 일단 적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을 유지해서 혈당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게 먹자, 근육을 유지시키자 기억하시면 되고, 적게 먹을 때 조금만 단순히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싶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어요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인시간 동안 연구한 것들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천천히 식사를 하면 분명히 위장에서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천천히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곡물이나 야채나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당 흡수가 천천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체격이 크고 많이 먹는 편일수록 곡물, 야채, 단백질을 드시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마르고 체격이 약하고 소화가 항상 약해요, 배가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금 얘기한 곡물, 야채, 단백질을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흰쌀밥에 국이나 김치처럼 소화가 잘 되고 이미 정제가 돼 있는 것들을 적게 먹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내용은 크레아티닌 수치였습니다. 신장의 수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100세 이상인 사람들이다 보니 신장 수치가 제일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심시킬 수 있는 것들만 딱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랑 혈압이 있다면 그것부터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과에 가서 그것부터 조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저는 나이가 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살부터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5만 가지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좋대, 저것도 좋대, 이것도 좋다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복용하게 되는데,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것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신장에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경우가 있다면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과를 한 군데로 정해서 다니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원을 다니실 때가 많아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약을 주는 걸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다 먹고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한약
신장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대표적으로 항암제 치료할 때 신장이 망가지는 걸 한약으로 보호하는 거였거든요. 신장이 좀 수치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의사의 진단하에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요산수치, 퓨린이 많으면 불리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요산수치를 높일 수 있는 조개나 생선, 닭고기, 육류, 동물의 내장, 당분의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통풍이 없거나 요산수치가 높지 않으면 지금 식습관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드셔도 괜찮아요. 점심엔 고기 먹었고 저녁엔 닭고기 먹었다가 그 다음날은 동물 내장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산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요. 고요산혈증을 유발하고요. 고요산혈증, 피에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데 방해가 됩니다. 박사님이 얘기한 음식들 제가 거의 다 좋아하는데 많이 먹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조금씩 적당히 먹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다. 피디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정제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고 당분이 많아서 달콤하고 많이 먹어서 배가 가득 차는 느낌을 즐기시는 거거든요. 안 먹을 수 없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하나라도 줄여보자 입니다. 정제 성분, 당분, 과식이라 그러면 일단 많이 먹는 것부터 좀 피해보시고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은 걸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정제된 것 순으로 줄이시면 좋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건나물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몸속 염증을 줄이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하지 않아야 된다였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하겠지만 비만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살이 찌지 않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들 보면 이걸 장복하면 염증을 줄여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중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약물이에요. 대표적으로 황년해독탕, 황년이 들어가 있는 독을 없애주는 탕이라는 거에 만성염증 억제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년해독탕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는요, 베리류, 토마토, 녹차, 특히 녹차는 하루에 한 4잔 정도, 녹차잔으로 4잔입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튀김 음식,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 자체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참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항상 하는 거 먹는 게 이익인지 먹는 게 손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먹고 싶다고 표현하시는 음식들은 대부분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먹고 싶어서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는 게 나아요. 참는다고 절대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참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초콜릿을 이만큼 먹는 게 안 좋은 거지 요만큼 먹으면 괜찮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머리에서는 만족하니까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대신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음식 습관에 나쁜 음식을 먹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밥을 천천히 드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먹는 것도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천천히 먹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의 장점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씹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음식량의 조절이 수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포만감이 적절할 때 잘 느껴질 수 있어서 음식을 빨리 멈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먹기 때문에요. 소화효소가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위장에서는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장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 위장에서는 준비를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소화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음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책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을 씹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음식을 집중해서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술, 담배 다 하시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타고난 유전인가요?
이거는 유전적인 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유전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저 사람이 괜찮았다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이 되게 건강한 편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건강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수하기 위한 습관들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운동은 별로 안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은 어찌됐건 장수하는 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 체력에 맞게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